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 육상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그는 원래 100m 달리기에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하필 경기가 주일에 열렸죠. 나 성수주일 하기 위하여 출전 포기합니다. 온 영국이 그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대신에 그는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200m 경기에 나갑니다. 동메달을 땁니다. 400m 경기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거는 쾌거를 이룹니다.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하죠. 처음 200m는 최선을 다해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렸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또한 감동을 줘요. 올림픽 다음 해에 그는 영웅의 보장된 삶을 버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중국 거주 외국인들 모두가 수용소에 집단 수용됩니다. 너무 열악한 시설에서 그는 본이 되는 생활을 합니다. 맨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 이후에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석탄을 나르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등 남들이 다 꺼리는 궂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배고파하는 이에게 자기의 몫을 이렇게 나눠주곤 합니다. 수용소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와 운동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44세에 뇌종양으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을 갑니다. 전쟁이 끝나고 끔찍했던 그 수용소의 생활을 책으로 펴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요, 특별한 것은 빠짐없이 에릭 리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랭던 길키라고 하는 분, 자신의 책 산둥 수용소에 이러한 내용을 씁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는 행운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에게 그런 행운이 찾아왔다. 그 성자의 이름은 에릭 리들이다. 노먼 클리프라고 하는 분도 에릭은 수용소에서 가장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그토록 깊은 신앙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은 없었다. 야고보서는 말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최고봉은 바로 사랑의 행동입니다. 나 믿노라 하지만 사랑이 없어요. 날카롭습니다. 찌릅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분 그 믿음 진짜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요? 에베소 교인 대부분은 평생을 예수 없이 우상 숭배와 음란과 방탕과 쾌락을 좇아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런 삶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다툼과 분쟁과 완악함이 몸에 배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3년 가까이 바울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의 삶을 드디어 벗어나 새로운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이던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의 완전히 변화된 진짜 믿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보이는 반응 15절에서 16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그들은 믿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이 동시에 열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바울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고 그 예정을 따라 선택하셔서 어느 순간에 그들을 구원하신다. 여기에 대한 벅찬 감격이 막 터져나와서 3절에서 14절까지 쫙 그 12개의 구절을 그냥 쉼없이 한 문장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 자, 오늘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15절에서 23절까지가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이에요. 그만큼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그 믿음
이것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 것, 그가 가슴 벅차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단지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 점을 강조하죠.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 좋다고 안팎에서 인정하고 칭찬해도 또 온갖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해도요, 이 안에 사랑이 사실 없다면 주님은 글쎄다 고개를 갸웃 하신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 야 대단한 분이네 감탄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어느 기업 현장입니다. 같은 제품을 만드는 경쟁 업체 공장에 불이 나버렸어요. 홀랑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의 그럴 때 99.9% 아니 사실 100%일 거예요.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아싸! 이게 웬일이냐? 이제 우리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는구나.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뜻밖입니다. 자기 공장의 생산 라인을 그 불타 없어진 공장의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내어줬습니다. 자기 공장 직원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장님. 그러나 강행을 했어요. 왜? 남의 불행을 자기의 성장의 발판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려 4개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경쟁 업체가 결국 재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한 경쟁 업체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제3의 경쟁 업체가 불이 납니다. 그러자 자기네도 공장을 오픈을 해줬습니다. 생산 라인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여러분, 생존 경쟁이 치열한 정글과도 같은 산업의 현장에서 놀라운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면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먼저는 가족을 한번 다 정말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 주세요.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회사에 동료들, 좀 꼴 같지 않고 마음이 안 들어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좀 이게 역겹다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몸부림을 쳐보세요. 예수님 나 사랑하셨는데 나도 한번 사랑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또 우리 교회 안에 동료 성도님들을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보십시오.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품어보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 이 살아있는 그들의 신앙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 벅차고 감격과 감사가 터져나왔듯이 그들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과 같이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나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니 사무엘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니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에게도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임하게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바울, 이제 그들을 위하여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네 하나님을 알라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요,
절망적인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러한 절망적 인간인 나를 아무리 탐구하고 탐구해도요, 여러분 해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탐구할수록 답답하고 머리 아프고 절망적으로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알면 할수록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 요 정도의 아는 차원에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로 그 부분을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고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언론인이자 고미술품 수집가인 윌리엄 허스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유럽의 왕가에서만 사용하는 너무너무 희귀하고 너무 귀한 도자기를 그가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거 내가 꼭 획득을 해야 되겠다. 온 유럽을 다니면서 그 도자기를 추적을 합니다. 어느 날 귀가 번쩍 뜨이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오래전에 그 도자기를 언론인 출신의 미국 사업가가 사갔다는 것입니다. 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윌리엄 허스트가 추적하고 찾고 또 정보를 얻고 하면서 결국 그 주인공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 몇 년 세월을 허비한 겁니다.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요, 그의 사랑을 누리고 그가 베푸시는 은총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더를 외치면서 눈이 뻘개져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분이며 평생 추구해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면서 놓치곤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가장 귀한 분이고 내가 평생 추구해야 할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분이 만든 찬송이 뭘까요? 이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계속 무엇을 노래합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중하고 하나님은 계속 평생 동안 추구하고 알아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청년 시절 몇 년 동안을 열렬히 연애를 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에 골인했어요.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아니, 결혼하기 이전에 내가 연애하던 때 그 여자는 어디 갔는가? 그때는 너무나 죽이 딱딱 맞고 너무나 사랑했는데, 아, 함께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틀린 점이 많은지, 왜 이렇게 안 맞는 점이 많은지, 왜 이렇게 서로 결이 충돌하는 부분이 많은지. 그러니까 막 결혼 생활에 회의가 몰려옵니다. 물고 싶어도 그러나 물을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훗날 이 사모님하고 그때 일을 말한 그러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는 당신은 내가 어땠어요? 물었답니다. 사모님의 대답, 뭐 이런 놈이 다 있었던가?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참고로 이 이야기는 저와 제 아내의 이야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애하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은 다르죠. 상대를 제대로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저 머리와 감정으로만 알던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건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마치 연애할 때와 결혼 생활할 때가 너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깊고 넓고 광대한 차원의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시 정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그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활자화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건요 여러분 이건 사실 별 능력이 없어요. 활자화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역사해 주실 때에 그 활자화된 하나님 지식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서 체험이 되면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깊이 진짜로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 느끼는 하나님. 그 여러분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여러분 우리도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자화된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펄펄 살아 움직이시는, 내게 다가와 역사하시는,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그 예가요 바로 접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고 태어났고 배웠고 예배 늘 다녔고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만 그냥 듣는 하나님, 그냥 성경으로 알게 됐던 하나님. 근데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니까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을 흔드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내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교회 다니는데도 신앙생활이 요 모양 요꼴인가, 왜 삶의 변화가 없는가라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내게 임해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여러분 간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십니까? 자녀가 성령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살아있는 지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함과 여러분 미워함과 원수 맺고 당짓고 여러분 죄가 관영한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이러한 죄 많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지금요 여러분 기독교가 소수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시대가 되면, 아니 오늘 벌써 우리 초중고에서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봐라, 한 반에요 열 손가락 안 됩니다. 대학교는 더합니다. 100명 중에서 손들어 봐라 두세 명 됩니다. 그것도 눈치 보면서 나 비난하는 거 아닌가, 바보 같다는 거 아닌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고 교회 떠나고 나 하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발맞추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울지도 몰라요. 이해를 잘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문맥을.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
절대로 우리 자녀들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TV 중에 하나를 이렇게 틀면요, 거기 고정적으로 설교에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젠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어느 컨퍼런스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녀들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심지어는 방언을 꼭 말하게 하도록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강조해야 합니다 라고 어마어마하게 이분이요 일침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큰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목회자 가정에서, 그것도 정말 유명한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양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만, 이 큰딸이요 자라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신앙을 다 팽개쳐버립니다. 어느 날인가는 나 그리스 갈래요, 그리스 가도록 재정지원 좀 해주세요. 얘가 지금도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쳤는데 거기 떠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NO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돈을 빌렸는지 어떤지 해가지고 표 사가지고는 그리스 갔어요. 생활비 없습니다. 이 딸이 몸 팔아서 매춘을 하면서 그리스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요, 이분의 딸이 어떻게 다시 변화되고 회복이 되었는가? 아무리 울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안 되는 이 아이가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뒤집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울면서 중보기도 했습니까? 교인들이 함께 울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이에게 성령의 세례가 쫙 임하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삶으로 막 다가와서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이 딸이 과거에 죄된 삶을 청산하고 회복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목회자 가정을 이루고 너무나 신실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미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방황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누구도 반드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부모의 사명입니다. 왜 그 자녀의 부모로 나를 세워줬는가? 그 자녀 위하여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모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태신자 운동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태신자 운동, 여러분 이것도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태신자 운동은요, 기도 운동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태신자 운동은 기도 운동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죄와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힌 불신자들 또는 믿다가 떠나간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태신자 운동 당일이 되면 10월 22일이죠 이거는, 저는 그 며칠 동안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잠 못 자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그 당일날은 거의 밤을 새워서 설교를 마무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만큼 압박감이 심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알아요. 제 어눌함과 제 부족함, 그 30분 만에 이런 제가 말씀 전해서 그들이 변화된다, 이건 여러분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구석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굳게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게 해주셔서 어느 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집어 도구로 사용하시며 그 영혼 영혼을 깨우시고 흔드시고 누군가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발람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라도 구원의 역사를 얼마든지 일으켜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만 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령,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 성경만큼 지긋지긋하고 재미없는 책이 없습니다. 레위기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냥 아주 수면제입니다. 저는 기억해요. 어떤 누군가, 아 그분은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더라고요. 수면제 대용으로. 수면제는 중독이 되잖아요. 성경을 읽어요. 곧장 잠으로 직행.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면요, 세상에서 성경처럼 재밌고 은혜롭고 가슴 뛰게 하고 흥미진진한 책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경 안에 가득가득 듬뿍듬뿍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했던 분이 만든 찬송이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채 기록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결론 뭐예요?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시니 성경 사랑하는 거죠. 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중보 기도를 해요. 18절에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한번 잘 여러분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장담하건대 이 구절들을 읽으시면서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다 0.1%밖에 안 됐을 거예요. 사실 우리 한글이 굉장히 해독이 참 힘든 그러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드릴게요. 성령께서 마음의 눈, 즉 영적인 눈이죠. 영안이라고 하죠. 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 가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중보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최후의 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소망입니다. 우린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는다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셨습니까? 그 소망이 있다면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로마 황제의 핍박과 이 에베소 도시의 여러 죄악 가운데에 휩싸여 있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두 번째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성도에게 너는 내 소유물이야, 너는 내 기업이야 라고 인헤리턴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도 누구에게 너는 나의 소유물이야, 너는 나의 기업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확신하고 살면요, 에베소 같은 우상숭배, 음란, 방탕의 도시에서도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난 하나님 백성이야. 세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지금 아데미 여신을 극렬하게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온갖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섬깁니다. 근데 그 신들은 저마다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또 마술사들이 많아서 때때로 요상방통한 마술을 막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우상과 귀신들의 능력은 전능하신 참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가짜 능력입니다. 유사 능력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고 잡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휘둘리지 않도록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고 크신지를 한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시고 부활시키신 일. 여러분, 세상 그 누구가 죽음을 이겼습니까? 심지어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혀셔서 그 예수로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 되도록 하신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도록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와 귀신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 앞에 하늘의 천군 천사도 경배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예수 믿으면서 이 귀신 무서워하고 이 마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밤에 혼자 이렇게 있으면 두려움에 엄습해오고, 혼자 잘 못 있는 분들도 계세요. 강아지 한 마리라도 있어야 두려움이 좀 사라집니다. 귀신 무서워하고 마귀 무서워하고. 어떤 분들은요, 우울증과 공황장애, 자살충동, 자기 비하, 불안감, 뭐 이런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공격에 막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사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주님, 이 확신이 있으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주여 믿습니다, 나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두려움과 그 공포와 그 불안함과 그 우울과 그 자기비하와 그 모든 부정적 감정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계신 예수님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바라본 보고 계시는 예수님 아니십니다. 내 삶에 임재하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요, 그 의료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히포크라테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레누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의료인들이 바울 시대에 활동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떠한 그 고대 사회에서 어떠한 그 의료 지식을 설파를 했냐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머리야말로 온 몸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질서를 부여한다. 이게 그때 벌써 깨달아진 것이고 그때 벌써 그들이 말을 했던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오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이 히포크라테스나 갈레누스의 이야기들이 쭉 그 시대에 돌아다녔는데 그것을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이 비유를 설명을 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머리 드시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임인 몸된 교회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요, 이 세상 그 어떤 조직이나 모임, 심지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영광스러운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 높이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오늘 교회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믿음은 믿음 그 자체를 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전능하시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동행해 가실 것입니다. 담대하세요. 방당하세요. 자신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